2시의 데이트 류미입니다. 녹화 시작 시간이 새벽 2시를 살짝 넘어가는 시각이기 때문에 2시의 데이트고요. 많은 일이 있었던 이번 한 주의 이야기, 유튜버들에겐 또 무슨 일이 있었을까? 유튜버분들에게 사연을 제보받아서 라디오 형식으로 또 한번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지금 시기가 약간 애매하긴 한데 이 라디오는 9일 오전에 기획이 됐었다가 사연자분이 회식을 가가지고 연락이 안 돼가지고 지금 녹화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입니다. 익명의 유튜버분께서 보내주셨고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고민을 앓게 되어 새벽 2시에 데이트에 제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1년 전 오래 사귄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나서 여자친구의 소식을 접하지 않고 살던 도중 우연히 한 유튜브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선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 전 여자친구로 생각되는 여성이 버추얼 방송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건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유튜브에 할 수 있습니다만 문제는 19금 썰 방송을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방송을 청취해보니 나오는 그 19금 썰들은 저와 있었던 일들을 푸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졸지에 성희롱을 당한 것 같아 큰 곤혹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아, 그러면 사연자분 연결해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지금은 어떤 상황인가요? 그래서 지금은 수치스러움을 참고 애청자가 되었습니다. 아, 수치스러움을 참고 애청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나오는 썰의 대부분은 이제 본인이 주인공인 거죠? 그렇다고 봐야죠. 혹시 수위가 어느 정도로 나오나요? 제가 그 방송을 직접 보지를 못해가지고 느낌이라던가 크기라던가. 아, 그거를 방송에서 이야기를 해요? 아, 그러니까 그분 방송을 시청하면은 사연자분의 그 상세 정보를 지금. 잠깐만요. 잠깐만요. 안 됩니다. 안 돼요. 공개하면 안 됩니다. 아, 누군지 말 안 할게요. 익명이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아, 근데 그러면 이제 대부분 다 본인 썰인 거야? 아니면 그냥 일부가 본인 썰인 거야? 일부겠죠. 아, 그 썰이 본인 썰이 아닌 게 더 약간 좀 그렇지 않나요? 친구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좀 적당히 잘 됐으면 좋겠어요. 아, 크게 잘 됐진 않고. 근데 재밌는 게 그분의 그 크루에 제가 아는 분이 있더라고요. 이게 상이 좁아요.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연자분 감사합니다. 아, 두 번째 사연입니다. 익명의 어린이 유튜버께서 보내주셨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한 유튜브 영상으로 인해 곤혹을 치르게 되었던 유튜버입니다. 며칠 전 한 친구의 유튜브에 자신을 뒷담화했던 사람들을 모아서 찍었던 영상이 업로드 되었었습니다. 장난스럽게 연출된 영상이었으나 문제는 이 영상의 내용 속에 장난스럽게 한 이야기가 아닌 그 친구를 진심으로 뒷담화했다가 2년 넘게 손절을 하게 된 또 다른 친구의 이야기가 담기게 되었었는데 저 또한 그 또 다른 친구와 해당 사건으로 인해 손절을 했었다는 내용이 담기게 되어 이 내용이 유튜브에 올라가게 되었던 것을 몰랐던 저에게 시청자들이 찾아와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묻게 되었습니다. 2년 동안 말하지 않은 내용을 혼자 까발려버린 이 깨방적 입가벼운 친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사연자분 모셔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사연이 있고 나서 그 어떻게 좀 진행을 하게 됐는지. 아, 그쪽이 아, 그러니까 그 한 친구죠. 한 친구. 영상을 올려가지고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진짜 그 사람하고 손절한 거 맞냐 하고서 이렇게 해명을 바라더라고요. 해가지고 생방송에서 고독을 좀 치렀죠. 아, 어떤 이야기가 주로 나왔었나요? 라디오 형님 나왔는데 저분하고 손절 왜 하신 건가요? 대체 저 영상에서 뭐가 왜 나오는 건가요? 이런 거 나왔죠. 나도 곤란하고 그 친구도 곤란하게 만든. 처음에 영상을 올린 그 친구도 이제 나쁜 마음이 아니라 서로 좋게 좋게 가자 이런 의도로 올렸던 게 아닐까요? 아,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이제 녹음본이 이제 풀렸었는데 그 녹음본에 좀 잘린 내용이 있거든요. 그 자리에 지금 익명의 유튜버분이 많이 참여해서 사연자분의 마음도 이해를 하지만 그 친구의 심정도 저는 이해가 되기 때문에 너무 아니야, 그렇게 하지 않나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내가 그 친구 친구인데 그 친구 그런 생각 안 한다. 아닌데, 아닌데, 그런 생각 할 걸? 아닌데, 아닐 걸? 아닐 걸? 내가 그런 생각 할 걸? 사연자분 이야기 잘 들었고요. 다음 거 진행해. 다음 이야기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연입니다. 어떤 인물과 손절한 후 다시 화해를 위해 나온 자리에 본인도 같이 착석해서 어떻게 화해했는지 구경 다 하고서 이제서 분노하는 한 친구가 있습니다. 야!